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정말 순수하게 믿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私がイエス様に初めて出会った時にはその喜びと感激によって純粋な心で信仰生活を知っていたんですね。 그런데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되면서 그 순수한 믿음마저 점점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しかし人生の中でいろんなことがあり、その純粋な心を失い、信仰を失いつつありました。 그랬을 때 되돌아보니까 그 믿음의 삶에 기본조차도 되어 있지 않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振り返ってみたら信仰の生活基本にもなっていない自分自身に気づくようになりました。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의 모습, 形式的に礼拝を捧げている自分がいました。 내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 自分の生活が全てだ、重要だと思ってたので、イエス様との交わりは大事だと思わなくなりました。 이렇게 신앙생활에 기본조차도 되어 있지 않는 저의 모습을 알고 또 그것을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このように自分の信仰生活の基本にもなっていないこの時に気づき、それを認めるにはだいぶ時間がかかったんです。 그랬기 때문에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로 되돌아가기까지는 정말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主が求め、主が願っておられるその信仰の姿に戻るにはだいぶ時間がかかりました。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는 대로 그냥 그 흘러가는 대로 맡긴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しかし、時間の流れに身を任せばいいかといえばそうでもありませんでした。 정말 신앙생활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신앙생활이 돈 속으로 落ちるということは簡単なものでした。 하지만 그 반대의 길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참 험하고 또 힘든 길이었어요. 元に戻るために遡っていくことはとても険しい道のりのようなものでした。 마치 연어가 산란기 때에 거칠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모습처럼 말입니다. それは鮭が産卵期に激しい流れを遡っていかなきゃならないそのようなものでした。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시간이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주님의言葉通りに信仰生活するためにはまず悔い改め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が優先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 예수님과 멀리했던 나의 모습, 예수様から離れていた自分の姿、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과 나의 의지로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信仰の方向を失い、自分の意思、自分の思いで生きてたことを悔い改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저에게 우선되어야 했어요. 맞다. 주의 미고토와 도리니 신고모데 충준するということが 優先し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저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しかし御言葉に聞き従わずに自分の思う通りに生きようとする自分の弱さがありました。 나아가야지만이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나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주님に近づいてこそ御言葉が分かり、そしてどんどんどん主に関係が 近くなることを知っていながらもそういうふうに近づくことができずにいる自分がいました。 그랬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ですからもう死ぬものを狂いで自分と戦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 기도로 무장하고 또 무장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했습니다. もう祈りを重ねて重ねて祈りで自分を武装してそして御言葉に頼って近づい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 성도 여러분, 결핍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皆さん、欠乏という言葉を聞くとどういうイメージがありますか? 결핍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대부분이죠. 欠乏という言葉は否定的なイメージがありますね。 요즘 시대는 가난한 시대에 비하면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에 있습니다. 이만의 현대와 마지시 시대에 비교해도 나니모코 모노가 미치 아우레 때이루 시대에 다리마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시도가 스마트폰을 못 때이루 것도 미래에 바깥으로 드시네. 길거리를 가도 열의 아홉 명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 미네사 미치바타 야르코 시도 주닝의 주닝과 스마트폰을 못대います. 이렇게 모든 것이 풍족한 현대 사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일하고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유타카라 현대 사회에 대해 가라다 고카신 내신이 하더라기 나니까 못도메테 이키테이루 요데스. 그런데 이러한 생활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하지만 このような 유타카나 다분한 생활 속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どうなんでしょう? 고갈되어 가고 결핍되어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고갈され 결핍されていく ような気はしませんか? 그런데 이러한 결핍은 우리로 하여금 간절함과 갈급함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이타 기츠보와 와타시타치니 고코로니 가와키토 소시테 세치나루 오모이요 히키오코시테 그레루 모노데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정말 갈급함과 간절함이 잘 느껴집니다. 에, 사키오데 욘다 오늘 본문데와 소노 가와키토 세치나사가 요크 스타와테키마스.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를 빨리 도와주십시오. 주여, 아나타와 도쿠 하나레나데 구다사이. 와타시노 치카라요. 이소이데 와타시오 다스케테 구다사이.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와타시노 타마시요 츠르기카라 스쿠이 다시테 구다사이. 와타시노 이노치요 이누노 테카라.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와타시오 스쿠테 구다사이. 시시노 쿠치카라 야기우노 츠노카라 아나타 와타시니 고타에테 구다사이마스. 어떻습니까? 갈급함과 또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도데시오카 셋박시타 오모이토 세치나사가 스타와테 키테마스카? 생명을 잃을 만한 그 위기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노치노 기기노 나카데 이츠노 히요리모 셋박시테 셋박시타 오모이데 카미사마오 모토메테루 기모치가 스타와테키마스. 사람에게 있어 자신의 생명만큼 중요하게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도 없기 때문이죠. 히토니테 지분의 이노치호도 다이지니 마모리타이 토이 모노와 나이카라난데스네.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면 더더욱 갈급하고 간절하겠지요. 하지만 소리가 레이트키나 모노데아루나라바 나오사라 셋박시타 오모이데 모토메르 요니나리마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갈급함과 간절함에 응답해 주십니다. 와타시타치노 가미사마와 고이타 가와키 세치나사 고이타 셋박시타 오모이니 고타에테 구다사이마스. 본문 21절과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즈 이세스 니즈 니세스니와 고가이타리마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와타시오 스쿠테 구다사이. 시시노 쿠치카라 야기우노 츠노카라 아나타와 와타시니 고타에테 구다사이마스. 와타시야 미나오 와타시노 교다이다치니 카타리츠게 가이슈노 나카데 아나타오 산비시마쇼. 위기 상황 가운데 간절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노치를 기키루 나카데 세치나루 이노리니 카미사마가 고타에테 구사사타고토 신지마죠. 부모님의 심한 반대 가운데 음대를 다니던 한 같은 과 친구가 있었습니다. 両親の 반대의 나카 厳しい 반대의 나카데 일시오니 음악대학고 가요우 유진가 있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모아야 했어요. 저는 유진가 자신의 힘으로 각시 생활비와 자신의 힘으로 가져가나ければ なりませんでした. 그런데 최악의 경우 그만두어야 할 상황에도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사약의 바에는 갖고 야마나ければ ならない. 소노요나 조쿄니모 아이마시다. 그런 그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소리는 아까대 유진과 감사마니 세치자루 모이데 이누리다시마시다. 제가 스스로 학비와 생활을 벌 수 있다면 모을 수 있다면 부모님의 반대와 상관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습니다. 私の自分の力で学費生活費を稼ぐことができるならば親の反対を押し切って大学で勉強することができますよと。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주여, 주から頂いた 비전을 守る ために私を 助けて ください。と 祈ったんです。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것도니 유진의 이노리니 하나님께서가 答えて くださいました. 그녀는 대학에서 주는 장학금과 매 학기 때마다 주는 성적 장학금, 근로 장학금으로 대학 4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대학から 奨学金, 成績 奨学金, 진로 奨学金 나도 いただいて, そして卒業することができたんです。 필요에 따라 채워 주시고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로 간증하던 그녀의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시치온이 오지때 비타시테 くださる. そして、そしてくださる その神様に感謝して、そのような感謝の証を話したことを聞きました。 이렇게 결핍은 하나님께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나아가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ですからこういった欠乏は乾きと切なる思いを持って神様御前に出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ます。 성도 여러분, 결핍을 느낀다면 느낄수록 간절함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결핍을 감지れば 감지るほど 切なる 思いで 미마에 進み出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진정 자신의 상황이 결핍되었을 때에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갈급함과 간절함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기치바나 도끼니 가와키에 세치나는 오모이데 이누르나이토 시타라 소리와 혼모노노 가와키 세치나사토와 이에나인데스.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데 어떻게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소리 기치감을 오보이테 나이노니 도시테 가와키토 세치나사데 이누르고토가 데키룬데시오. 그래서 결핍이라는 것은 물에 빠진 심정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핍이라는 것은 미진이溺れている心を持っているかどうかという問題なんです。 본문의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다급하고 위급했습니다. 본문의 다윗은 命のその危険を覚えるほどとても切なさ切迫した思いがありました。 그랬기 때문에 어서 빨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急いで私を助けてくださいと祈ったわけです。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습니다. 事実私たちはイエス様に対する渇きと切なさがあります。 하지만 그 갈급함과 간절함이 정말 진정 영적인 생명에 대한 갈급함과 간절함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しかしそういった渇きと切なさが霊的なものに対する渇き切ない思いなのか自分を点検する必要があります。 이번 달 저녁 푸념화 때에 어린이 교회 어린이들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공개주 푸념화 와시프 시간에 고등학교회에 인도르니스이테 고등모다치와 오소와리마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기도 순서를 적으면서 배웠어요. どう祈るべきなのかを祈りの順番を書いてそれを学ぶことになりました。 그리고 그 기도 순서를 적용하면서 기도했습니다. 祈りの順番を適用しながら祈りを捧げました。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복지선생이 오시에라레타 도르니 세츠나루 오모이오 모테 슈니 이노테이크 스가타가 아리마시다. 기도가 깊어지면서 눈물로 회개하며 통곡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노리가 흑악을 다른 쓰레테 뭐 나미다우 다시테 소시테 코이와 아게테 이노르 고도모다치모 이마시다. 온전한 회개를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안 것 같았습니다. 슈노 미마에데 마토모나 소노 귀야타마가 敵ってこそ主にお会いすることができる、そういう意味を分かっていたようです。 그런 간절한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주리나 세츠나로 오모이데 이노리요시테타도키니카미사마노미코요키쿠고도모모이마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아이들도 깨닫게 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카미사마노 아이니 기즈이타 고도모다치모 있다노데스. 그 무엇보다도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나아간 아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何よりもその渇き切なる思いで祈った時に神様から答えを受け取っていることを信じます。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たちも この子供のように乾き切なる思いを持って忍びまに出ようじゃありませんか。 이사야 65장 1절과 2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은 私たちを待っておられる神様の御心がわかります。 나는 나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私に問わなかった者たちに私は尋ねられ私を探さなかった者たちに見つけられた私は私の名を呼び求めなかった国民に向かって私はここだ私はここだと言った。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私は反逆の民自分の思いに従って良くない道を歩む者たちに一日中私の手を差し伸べた。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神様は私たちの祈りに応えたいと思っていらっしゃ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 종일 우리에게 손을 펴고 계십니다. 一日中私たちに御手が差し伸べられているんです。 우리를 향해 펴신 팔에 우리는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差し伸べられている神様の御手に乾きと切なる思いで進もうじゃありません。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라도 우리를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神様はいつでも私たちに会う準備ができているお方なんです。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私たちの祈りにお答えになる準備ができているお方なんです。 그런 하나님께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そういう神様に乾き切なる思いを持って答えていくものになりましょう。 우리에게 결핍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핍은その中には否定的な面だけがあるのではありません。 오히려 결핍은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むしろそういう結合は 乾き切なる思いを引き出してくれるんです。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해 주는 것입니다. ただ主を導め主の方からの答えを待ち望むようにしてくれるものです。 본문의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ですから本文のダビデのように 乾き切なる思いを持って祈りを持って進み行くものになりましょう。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助けてくださる方は神様を一人しかいないことを信じましょう。 오직 의지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頼れる方はただ神様を一人しかいないことを信じましょう。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리미나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핍 가운데서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今私たちに求められていることは欠乏の中に乾き切なる思いを持って祈りを持って御前に進み出ることなんです。 내 삶의 결핍을 부정한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私の生活の足りなさ欠乏をただ否定的に見るんじゃなくて乾き切なる思いを持って祈りを持って御前に出てきましょう。 그럴 때 나를 향해 팔 벌리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갈급함과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その時に差し伸べられている神様の御手によって乾き切なる思いによる祈りに応えられ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 우리의 간절함과 갈급함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乾き切なる思いによる祈りに応えられる神様を体験して、その神様の生きた証人として生きる私たちになることを、イエス様の御名によって祝福します。